여보세요? 한채린입니다. 잠깐 만나고 싶은데.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? 현승훈에 관한 일이에요. 네? 무슨 일로 보자 하신 거죠? 저희가 사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. 한채린 대표님. 승훈 씨 아이를 데려가신다고? 아, 그새 말했나 보네요. 네, 제 아이 제가 데려가는데 뭐 문제될 거 있나요? 당연히 문제될 거 없죠. 데이빗 만나셨죠? 뭐라고 하던가요? 자기 말 잘 들으면 닥터 브라운한테 수술받게 해준다고 하던가요? 우리 툭 터놓고 얘기 좀 해봐요. 데이빗이 아무 조건 없이 다 해준다고 해요? 그걸 믿어요? 데이빗이 해준다고 한 거 더 좋은 조건에 해드리죠. 먼저 닥터 브라운 만나는 거 어차피 데이빗도 회장님 라인 이용하는 건데 제가 더 빠르죠.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요.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? 약속할게요. 말해봐요. 데이빗이 뭐라고 했어요? 다솜 씨 아이 책임지고 치료받게 해드리죠. 대신 저도 조건이 있어요.